순간 나는 보어의 수소처럼 사정없이 그녀의 위치로 붕괴해버렸다. 번쩍 광자를 내며 클릭 소리를 내며. 이 시는 얼마 전 인기를 끈 드라마의 대사로 소개된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를 양자역학적으로 바꿔본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을 시로, 드라마로, 철학으로 바꿔서 보여주려고 애쓰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발걸음이 미술관을 향합니다.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술은 어떨까요?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의 강연 청해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교수님을 만나 뵈면 어쩐지 아,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문과라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문과들은 이 공대생에 대해서 혹은 이과생에 대해서 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건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그냥.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문과생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한자를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사실 교수님은 이과생인데도 불구하고 문과생의 면모를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철학하는 과학자라는 별명도 갖고 계시잖아요. 아, 그런 이분법이 너무 싫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원래 학문 하나였는데 우리가 편의상 가르치는 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과형 사람, 이 사람은 문과형 사람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준비한 강연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물리학자가 바라본 미술이라고 했을 때 나는 미술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한 90%는 이해 못하겠구나라는 걱정도 했거든요. 미술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미술은 느껴야죠.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느끼는 미술. 누구나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한번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물리학자가 미술관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점이 보이시나요? 한가운데 검은색으로 있는 점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점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곳은 그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보시면 이 중앙에 홀이 있고요. 거기 여기저기 동상들이 있어요. 이 동상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이런 분이 서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유클리드죠. 유클리드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름을 들었을지 몰라요. 바로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은 오로지 몇 가지 정의와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기하학 전체를 구축해 나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몇 개의 문장들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장들이죠. 그 가운데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것은 수학적 문장이지만 아주 아름답고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에 대한 이야기죠.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굉장히 곱씹어볼 만한 문장이에요. 아마 이런 정의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신 적은 없겠지만 물리학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마 여러분이 쿼크나 전자, 뭐 원자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만물의 근원이죠. 이런 쿼크와 같은 것이
만족해야 될 중요한 특성은 바로 더 이상의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즉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또는 철학자였던 유클리드가 만든 첫 번째 문장, 점이 가져야 될 이 특성은 이 우주를 이루는 모든 근본 입자들이 가져야 될 특성과도 같은 것이죠. 다시 한번 잘 곱씹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자, 아나운서님,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과일을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세균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 같고. 아, 세균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놀랍게도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작은 요 구형 또는 길다란 물체들은 바로 모래예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줌 집어서 돋보기로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저 모래를 더 확대하면은 이제 원자들, 저희가 원자라고 부르는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화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STM이라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장비인데요. 그 장비로 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번쩍거리는 금이요. 금의 표면을 확대를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벌집 모양의 각 꼭지점에 있는 것들이 금 원자들입니다. 오늘날 저희의 과학기술은 이걸 더 확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원자가 보이고 이건 사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색칠을 인간이 임의로 한 것인데 수소 원자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확대하여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차가운 점에 가까운 도형들이 보인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우주만이 아니라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이야말로 점을 내세워서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조르주 쉐라의 그림이죠. 오늘날 저희는 이 화풍을 점묘법이라고 부릅니다. 점만 찍어서 그림이 된다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마 처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의 한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삼원색의 점을 찍어서 사람을 그린 겁니다. 원래 그림은 붓으로 면을 색칠하는 것 아니었나요? 네,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점만 찍어도 심지어 수많은 색이 아니라 몇 가지 근원이 되는 색의 점만 찍어도 충분히 복잡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저희가 확대를 해서 그림의 근원으로 들어가듯이 물질의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원자가 보이죠. 사실 원자라는 아이디어는 물론 현대 물리학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처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2500년 된 학설이죠. 데모크리토스가 이 원자를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원자는 허무함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데모크리토스는 당연히 자연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자의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진 않았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쪼개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는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우리 인간의 어떤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양해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아주 작은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원자들이 단지 끊임없이 움직이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원자로 산산이 부서져서 그 다음에 책상이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생명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개의 원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이 원자들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자론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점묘법의 그림을 다시 한번 더 확대해서 보는데요. 이 그림은 더 이상 따뜻한 점묘법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차가운 도형들의 집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점들이 있을 뿐이죠.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던 이 우주의 모습과 비슷해요. 점들은 그냥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뿐입니다. 쉐라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실제로 크기도 굉장히 커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고 더군다나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직선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둘러싸여 있지 않고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몽환적인 뿌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쉐라, 점묘법의 그림들을 볼 때 언제나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드러운 느낌은 그림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졌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저희가 점묘법의 그림으로부터 부드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점묘법의 그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지 모른다는 일종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은 차갑고 수학적인 본질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묘법의 그림과 이 우주를 이루는 원자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이 많은 장소에서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왼쪽 아래를 보시면 피타고라스가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앉아서 이렇게 도형 같은 걸 그리고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그리스 철학의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 서 있고 플라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사람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사실 근대 물리학, 근대 과학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서양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과학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은 크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유클리드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나오죠. 점을 모아서 온갖 종류의 도형을 만들 수 있죠. 즉 선은 점으로 되어 있고 면은 선으로 되어 있고 부피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이 모든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문을 가져요. 크기가 없는 점을 모아서 어떻게 크기가 있는 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크기가 있는 선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길이가 1이라고 할 텐데 정의를 할게요. 길이가 1짜리 선분을 준비했어요. 만약 이 선이 점들의 집합이라면 이 선을 계속 잘라서 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선 이렇게 선을 반으로 자를 수 있겠죠? 이걸 또 자를 수 있을 거고요. 또 잘라보고 또 잘라보고. 여러분이 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르는 것을 무한히 반복해야 할 겁니다. 자, 이걸 제가 간단한 수학적 기호로 쓸 텐데 많은 분들이 수학적 기호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미리 좀 경고를 드리고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x분의 1, 즉 1이라는 길이를 x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히 나눠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8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저 기호는 무한대라는 기호인데요.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무한히 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점을 얻기 위해서는 나누는 과정을 무한히 하는, 즉 무한과 점이, 크기가 없는 점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무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녀석이라서 여러분이 무한대를 가지고 조금 장난을 쳐보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고 또 무한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무한대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두 배의 무한대가 된다고요? 그냥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자,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될까요? 0이라고요? 0이 아니에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유한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무한대를 처음 배우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냐면은 이 무한대라는 것을 하나의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나타내는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사실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였던 거죠. 무한히 작은, 그렇다고 크기가 0이 아닌 부분이 없으면서 계속 작아지지만 0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는 명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역시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선은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집니다. 아까하고는 다르죠. 점을 모아서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희모한 문장이에요. 특히 물리학자들한테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기하학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움직인다는 표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림 속의 도형들은 그냥 있는 거죠. 움직인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시간이죠. 자, 여기 제가 보이는데요. 항상 자기 얼굴을 보면 좀 웃음이 나와요. 저를 이제 제가 기술하려고 할 텐데 뭐 제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물리학의 주제가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기술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다루었던 말이 또 나옵니다. 모든 것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자가 할 일은 제 몸에 점 하나 찍는 거죠. 보통은 제 몸에서 무게중심이라는 곳에 점을 찍습니다. 이 아랫배 어느 정도 어디쯤에 있게 되는데요. 여기가 무게중심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필요 없고요. 저 점만 있으면 됩니다. 저 점이 움직이는 것만 기술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자, 볼까요? 저를 저 아래 갖다 놨는데요. 제가 움직일 텐데 저는 좀 마구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서 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저 선이 바로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궤적이고요. 움직인다는 개념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따라서 선은 점이 시간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은 사실 운동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물리는 운동입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선뿐입니다. 선을 아는 것이 물리를 아는 것이고 물리학자들은 오로지 선을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선 찾는 사람들이에요. 모르셨죠? 저 선이야말로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물리가 운동이라 그러면 또는 선을 물리라 그러면 그럴 리가? 물리는 더 괴롭고 어려운 과목이지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거 수능 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 가져온 건데요. 전형적인 물리 문제죠. 포물선이라고 나오는 저 뒤집어진 저 곡선 보이시나요? 저 선을 여러분이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 선은 미사일의 궤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집어 던진 유리잔일 수도 있습니다. 저 궤적을 물리학자들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고 언제 일식이 일어날지 우리가 발사한 로켓트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착륙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물리과학이 우주를 예측하는 힘입니다. 결국 물리는 선에 대한 학문인 거죠. 그 중요한 선이란 개념을 갖고서 제가 미술 작품을 하나 봤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대성 작가님께서 2019년에 그 수원시립 파크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것인데요. 자, 이 작품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좀 상처받은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요? 네. 이게 좀 심장처럼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고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문과적 감성으로 저는 차가운 얘기할 텐데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이 작품을 봤어요. 일단 선이 보이시죠? 이 작품에 들어있는 놀라운 점들이 많지만 이 선은 하나예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작품인데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45도에 가까운 뾰족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작품을 지금 공중에 띄워놓은 것인데요. 그 줄을 매달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작품은 중력에 거슬려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중력이 있는 방향은 굉장히 특별한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수평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이 수평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지만 수직한 방향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놀라워서 눈이 둥그려질 텐데요.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은 물리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는 두 개의 방향이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조금만 조작을 가하면 이 두 방향을 아주 평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 수직한 두 방향을 45도로 이렇게 기울이기만 하면 이 두 개의 방향은 서로 각자 수직과 수평을 50%씩 품고 있는 평등한 방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는 단순한 그 축의 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미술 작품은 이렇게 45도 틀어진 선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죠. 이 선들은 따라서 평등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죠. 45도의 이 평등함, 중력장하에서 45도의 평등함은 바로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한자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자라는 이 글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글자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중력장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장 하에 놓인 45도의 두 선은 평등하죠. 그래서 저는 저 작품에서 인간이 보였어요. 자, 이제 저 작품을 뒤에 돌아와서 역광, 햇빛을 등지고서 보니까 아까와는 달리 이제 검붉은 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즉 이것은 피라고 저는 느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핏줄이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최초의 인간, 아프리카에 살았을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지금 나까지 이어지는 어떤 인간의 피의 연결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 그런 작품이 아닐까? 멋있지 않나요? 이런 이제 해석을, 저의 해석이에요. 써서 제가 이제 제 페북에 포스팅을 했는데 작가님이 이 글을 보고 오셔가지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 물리학자가 미술품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 작가의 작품으로부터 선이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배울 수가 있었죠. 사실 선은 뇌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카니자의 삼각형입니다. 이 그림을 아마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차가운 수학자에게 보여주고서 여기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이런 답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부분이 잘려나간 원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에게는 여기에는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대표적인 착시현상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각은 눈에 앞에 보이는 사물의 이 데이터들을 점묘법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점들로 그대로 뇌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뇌에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벌써 1차로 정보에 대한 가공이 일어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풍경으로부터 선들을 추출하는 겁니다. 1차로 추출된 선들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면 그것을 뇌로 보내서 뇌에서는 그 선으로 둘러싸인 어떤 특별한 형상을 기억과 비교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선을 찾습니다. 선이 없어도 선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선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몇 개의 선으로도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불과 네 개의 선으로 돼 있는데요. 사람의 뒷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그림은 사실 그 유명한 피카소가 그린 건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적은 정보만으로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선으로 세상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할 겁니다. 시간을 필요로 할 거고요. 하지만 인간은 보는 즉시 아는 거죠. 인간이 최초에 그렸던 그림들이 라스코 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 그렸던 그림들이죠. 거기 가보시면 당연히 선으로 수많은 그 동물들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당연히 인간은 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해한 방식이 선이기 때문에 그리는 방식도 선이죠. 일단 선이 완성되면 그다음 그곳을 색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 저랑 원시적인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계속 그림을 그려왔고요. 유럽의 미술의 역사를 보시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그리는 방법들을 찾게 되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원근법이 구현된 그림이라고 알려진 마사초의 성삼위일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원근법이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정말 저 뒤에 벽이 안으로 쑥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은 알브레이트 뒤러 같은 화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끼의 정밀화를 그립니다. 이제 이 이후 서양 화가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경지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곧 엄청난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진기입니다. 19세기 초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진기가 나오자 아마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당시 화가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진기만큼 그릴 수 없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우리 화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과학기술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여기 나오신 분의 이름은 아인슈타인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 논문은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의 논문입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에 대해 알고 있었던, 우주에 대해 알고 있었던 모든 상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죠. 시간과 공간이 막 뒤틀어지고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진기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까지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소개하는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여기 나온 이분께서 에스프리 조프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복잡한 도형들이 나오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4차원이라는 아주 복잡한 시공간 좌표에서 기술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사람은 3차원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것을 비주얼라이즈, 즉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린 그런 그림들이에요. 놀랍게도 이 책을 읽었던 한 화가는 책의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책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을 여러 방향에서 보아서 모아서 이해하려는 이 노력. 사실은 하나의 물체를 보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보는 건데요. 그 방법밖에 우리 인간이 4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4차원이 아니라 3차원조차도 여러 방향에서 한꺼번에 보아서 2차원에 늘어놔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은 당시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바로 그 그림이 그 유명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죠. 이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인을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정면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이 한꺼번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을 뒤흔들었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피카소에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간 재구성의 아이디어를 줬던 것이죠. 사실 그 시대의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조차도 당대를 살았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여기 나온 이 분은 마셸 듀샹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어느 날 그 과학기술 박람회를 갔다 오면서 했던 말인데요. 야, 이제 회화는 망했어. 저 프로펠러보다 더 멋진 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 지금 우리가 보기엔 프로펠러가 멋지지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생전 처음 에펠탑을 본다면은 비슷한 감탄사를 내뱉을지 몰라요. 와, 저렇게 멋있는 거대한 구조물이 있다니. 하늘을 날아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처음 드론을 봤을 때도 비슷할 수 있고요. 그런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예술가들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과학기술 그 자체가 더 멋있다고, 더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탄사를 내뱉은 거죠. 실제 이 마르시엘 듀샹의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 그림의 제목은 보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신부. 자, 이 신부가 어느 신부인지도 모르시겠죠?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저는 보고 한 번에 알 것 같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의 내장 기관을 기계처럼 그려놓은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인간을 기계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사실 사람은 생물학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하나의 튜브가 있는 구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들어온 음식이 소화를 당해서 나가는 이것이 인간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딱 그린 겁니다. 사실 듀샹은 과학기술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이 작품은 정말 저 같은 물리학자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세계의 표준 정지 장치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1m라는 길이가 있죠? 굉장히 잘 정의된 길인데요. 실로 1m를 만들어요. 그리고서 이걸 떨어뜨립니다. 손을 탁 넣으면 떨어지겠죠? 그럼 팔랑팔랑 실이 떨어져서 땅에 툭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실의 모양을 그대로 나무로 뜬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거냐면은 1m라는 길이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냥 합의일 뿐이라는 겁니다. 문화권에 따라 길이의 표준은 다 다르죠. 어느 나라에서는 마일을 쓰고 어느 나라는 미터를 쓰고 어느 나라는 척을 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다 통일시켰지만 미터로 통일시켰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듀샹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길이에 대한 단위조차 자의적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사람이죠. 이분이 바로 제 생각에는 아까 저희가 던졌던 질문, 카메라가 나온 지금 화가들은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1917년입니다. 마셸 듀샹은 그냥 그 시중에서 파는 그것도 변기를, 남성 소변기를 돈 주고 사다가 전시회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샘이라고 붙이죠. 뭐 틀린 제목은 아니에요. 물이 있긴 하니까. 자, 이게 미술 작품일까요? 이런 작품을 통해서 듀샹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원래부터 미술은 어떤 가치, 객관적 가치를 그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이 우주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원자론을 이야기했던 데모크리토스가 이야기한 바 있죠. 사물을 확대하면 점이 보입니다. 모든 물질은 확대하면 원자가 보입니다. 거기에선 어떤 의미나 가치는 없죠. 의미나 가치는 만들어진 최종 물건에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자의적으로 부여된 것들이죠. 따라서 더 이상 화가는 있는 그대로를 그릴 필요도 없고 아무거나 갖다 놓고 가치를 부여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미술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은 2018년 오비어스라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화가가 그린 거고요. 에드몽드 벨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뭐 얼핏 보시면 왜 이게 유명한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경매에서 5억 원에 팔렸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자, 인공지능이 그린 이 그림은 네. 예술품일까요? 예술품인 것 같은데 예술품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요, 이거? 그냥 모른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것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일단 저는 그림이 팔렸다는 사실이 이것을 예술품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왜 5억 원이나 될까요? 저 인공지능은 원한다면 오늘 하루 동안만도 10만 장 정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이 5억 원이란 얘기는 이것이 5억의 가치, 절대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죠. 잭슨 폴럭의 그림은 3천억짜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이 3천억 원이에요. 그림 한 장이 아파트 수십 채, 수백 채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림의 값이 3천억이라는 얘기는 저 그림을 내가 3천억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대가 있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팔린 것은 이 그림을 예술품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죠. 자, 고흐의 유명한 그림이죠. 별 헤는 밤. 고흐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한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자 몇 분 만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인공지능한테는 어떤 사진이든지 보여주면 이런 화풍을 그립니다. 무섭죠? 이건 예술품일까요? 어떤 분들은 인간이 그린 것만이 예술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공지능이 그린 건 예술품이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또 아니랍니다. 인공지능이 그렸어도 사람이 인공지능에 시켰다면 예술품이랍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걸 인공지능이 해요. 그래도 예술품일까요? 사람이 리턴키를 쳤으면 예술품이랍니다. 과연 사람은 뭘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 동물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의 원숭이, 침팬치는 콩고라는 침팬치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콩고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도 역시 팔렸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팔렸다는 것이 이 그림이 예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법에 따르면 침팬치가 그린 그림은 침팬치의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침팬치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침팬치가 그린 것도 자연물이죠. 자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권리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과학자는 여기서 어떤 모순을 보게 돼요. 결국 무엇이 예술품인지 아닌지는 그냥 인간이 임의로 정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인간이 자신만이 예술품을 만들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술의 기준이 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인간이 아닌 것이 한 것은 예술이 아닐까? 이미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인간이 아닌 것에게 넘겨진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이죠. 우리 주위의 수많은 기업들은 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법인이죠. 법인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의 권리를 갖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필요하다면 가상의 존재에다가 인간의 권리를 넘기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무엇이 예술품인지 아닌지를 결국 판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느 날이건 간에 인공지능이 한 것도 예술품이라고 합의하는 날 예술품이 되는 것이죠. 이미 뒤시앙이 얘기했듯이 예술이라는 것은 그것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카메라가 나왔을 때 화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하던 대로 그림 그리면 됩니다. 화가들의 작품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화가들 자신이고 바로 다른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자동차는 인간보다 빠르지만 그럼 우린 더 이상 마라톤을 보지 말아야 될까요? 100m 달리기를 보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의 능력이 기계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직업을 없애버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현대미술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계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공존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100년 전에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기계들이 우리의 직업을 앗아가겠지만 우리는 기계와 경쟁을 해서 기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계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놔두고요. 사진기는 사진 찍으라고 하고요. 미술가는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치를 갖는 예술품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길을 자신이 의미를 부여해서 가면 된다는 뜻이죠. 물리학자가 미술사를 보고서 내리는 얻어낸 그런 교훈이랄까? 물리학자가 보는 이 우주에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고 차갑게 보입니다. 점묘법의 화가들이 그렸던 점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들이 우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의미, 그런 가치는 바로 그 우주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물리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수님의 시선이 참 탐났어요. 드릴까요? 주실 드릴 수가 수만 있다면. 자, 저희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정승호 씨의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도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유학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유학은 가는 것이 좋을까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유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또 유학을 추천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일단 보통 이야기하는 유학은 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하러 외국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까지는 국내에서 했고요. 독일에 갔었던 것은 연구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간 거죠, 사실은. 일을 하러 간 거라서 지금 아마 질문하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질문이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해요.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와서 유학을 가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유학을 가라고 그러면은 국내에서 공부하지 말란 뜻으로도 읽힐 수가 있어서 대단히 이제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특히 자연과학, 물리학도 마찬가지지만 자연과학이 탄생한 곳이 유럽과 저 서양이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도 과학의 주류를 끌어가고 있는 많은 그룹들이 다 유럽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물론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가서 공부만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연 해외에 나가서 그 문화 속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을 같이 잘 지낼 수 있을지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가서 앉아서 책만 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을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뭐가 좋다고 쉽게 답을 할 수는 없고요. 교수님은 독일에서 일을 하실 때 뭐 적응하기 힘든 부분 없으셨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요?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물리학자들은 주로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가요. 공부하러도 많이 가는데 저는 굳이 독일을 가고 싶어서 갔고요. 독일의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래서 독일에 간 첫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네. 다음날 길에 막 나가서 막 맥주도 마시고 대낮에 집에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막 가족들한테 자랑도 하고 네. 너무 좋았어요. 독일의 문화라든가 어떤 연구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독일만의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하고 원리 원칙대로고 그런데 모든 면에서 좋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김민선 씨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이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은 뭔가요? 오늘 미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물어보셨어요.
이런 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를 꼽아야 한다는 게. 사실 그 제가 미술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초현실주의 작가들 작품부터였어요. 그래서 뭐 다 오늘 소개했던 그 살바도르 달리라든가 르네 마그리트라든가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에 이제 흥미를 가지면서 아름답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네. 그게 좋아서 시작한 거라 그 20세기 초반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근데 막상 또 이제 그 미술관에 가서 보면은 큰 작품이 좋아요. 일단 굉장히 커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었지만 가서 보니까 또 중세시대나 르네상스의 작품들이 또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종교적 열정으로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그린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가서 이제 본 현장에서 본 작품으로는 그 우피치에서 봤던 그 유명한 그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런 거는 너무나 흔한 그림이지만 네. 현장에서 봤을 때 또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그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물리학자시지만 철학과의 만남, 미술과의 만남도 가지셨어요. 앞으로 교수님이 또 어떤 만남을 가지실지 기대가 돼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다음엔 또 어떤 거에서 또 과학을 풀어낼 건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뭐 여러 분야를 다 골고루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없고요. 그럴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과학자죠. 과학자고 네. 어쩌다 보니 이제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지식이 쌓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서 굳이 어떤 방향을 잡거나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런 생각은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바란다면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것저것 보긴 할게요. 근데 그게 좋아야 하는 거라 그럼요. 아직은 미술에 꽂혀 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즐겁게 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나무의 작은 씨앗 하나를 쪼갰을 때 그 안에는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씨앗의 미세한 배 안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담겨있다. 인도의 문다카 우파니샤드의 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몸에 새겨진 놀라운 미래, 그 미래를 꿈꾸는 그런 오늘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